여기들 다 모여 계셨구만. 나가 있어요, 없어. 오셨어요, 어머니. 뭐? 어머니? 어머니? 이걸 그냥..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몰라서 모르세요?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뻔뻔하게 나 몰라라는 파렴치한 놈 몇 살 잡았습니다! 왜요? 그만 진정하고 앉으시죠.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? 그쪽 아드님 때문에 내 딸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? 갑자기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 끊은 건 그쪽 따님이에요. 우리라고 지금 마음 편한 줄 아세요? 우리 나영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? 그 생각은 안 드세요?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.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냐니 그게 인간으로 쌓인 소리입니까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.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무슨 일 생기거나 끝내 나물러라 하면 나 안 참아요. 예?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해들병원 정문 앞에서, 아니 광화문 내 거리에 나가서 해들재단 이세가 내 딸 임신시키고 나물러라 했다고. 이보세요,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. 아, 네. 많이 배우고 고귀하신 분이라 내 말이 천박하고 교양없게 들리시겠지만 나요, 나 애미입니다.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깟 교양 찾게 생겼어요? 어머니, 노염 푸시고 제 방으로 잠깐 가셔서 저랑 얘기하시죠. 됐어! 자네, 우리 나영이 제대로 책임 안 지면 자네는 물론이고 이놈의 해들병원, 해들재단 아주 망신망신, 개망신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! 어머니. 어머니,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?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이거 놔. 지금은 자네랑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.